CBS 올포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두 분의 찬송 소리, 찬양 소리가 더 은혜롭게 들리는 이유는 아마 오늘 올포원의 주제가 바로 예배의 정석을 찾아서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올포원 프로그램이 그 예배 형식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거 눈치채셨죠? 네. 네. 당연하죠. 네. 방금 찬양했잖아요. 네. 찬양하고 나서 목사님 세 분이 설교해 주시고 그쵸. 설교 끝나면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면 토크하면서 나눔하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아 맞네 맞네. 진짜.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네. 두 분이 다 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 교회들 다녀보면 또 달라요. 그렇죠. 예배 풍경이 조금씩 다른 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타임도 다르고 그렇죠. 성만찬도 매주 하는 데 있고 몇 주마다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다 다른 것 같기도 맞아. 해요. 네. 맞습니다. 또 맞아요. 교회 교인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한데요. 교인분들이 많으시면은 좀 이렇게 예배당 여러 개서 흩어져 가지고 영상으로 보면서 맞아, 예배를 맞아. 드리는 경우도 또 있고요. 또 휴대폰으로 요즘에는 또 성경도 이렇게 보고 찬송도 보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어르신분들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뭐 하나 저 사람. 네. 다변화하는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의 정석을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설교 하정환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어른 목사님도 계신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온전치 못한 크리스찬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예배와 관계가 있죠. 예배가 우선 예배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는 예배를 좀 오해합니다. 특히 예배가 우리가 좀 자기 구도적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종교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하나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봤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슬그머니 들어왔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을 맞을까요?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실패해져 나쁜 쪽으로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치면 복 주신다.
그렇죠. 많이 바치면. 근데 이게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의미에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뭐냐?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죠.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표현하셨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예배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양 뭐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막 재물을 엄청 열심히 바치면서 예배 드렸는데 알고 보면 그거 다 내 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소위 말하면 재물이나 예배 행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우리 리추얼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시편 50편 말씀을 보자면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시편 50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악과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예요.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고 예배할 경우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한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기가 막힌 일.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노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수단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 감동시키신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아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셨으니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드릴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셔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참 배려도 보통 배려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네 가지고 있는 재산 통장 다 바쳐 임마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네 마음과 정말 나는 그때마다 너무 감동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럼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예배냐? 그건 아니죠. 예배당이 아닌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유월절 여러분 그 예수님 마지막 행적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배단위로 나와요. 다음날 아침 또 들어갔다가 또 배단위로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우셨어요. 왜 울었어요? 거기가 강도의 구려리야.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려리 됐어. 그래서 더 이상 이게 그러니까 막 감탄하고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돌 하나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전에 대한 무너짐을 얘기하시면서 종말을 얘기하셔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종말이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가 종말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배당은 어디서나 꼭 예배당에서 아니 어디나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간단하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없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 있든지 간에 역병이 돌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든지 그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마.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지만 사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디서나 예배 드려라. 예배당에서만 드릴 수 있니? 얘들아, 난 어디서나 성전을 향하여 돌아서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나도 네 기도를 듣고 내 예배를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멋있는 예배자로 어디서나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중류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예배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아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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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교회 기능이라고 합니다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코이노니아입니다. 선교, 교육, 뭐 나눔, 베품, 친교는 사람의 대상입니다. 예배만 하나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 보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로는 예배입니다. 이제 구약의 경우를 보면은 족장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나오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죠.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계속 족장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 잡혀가서 예배를 뺏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배입니다. 이 백성은 내 큰아들이다. 이들을 내보내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출애굽시킨 목적도 예배예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막을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성전이 없으면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지은다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못 오는 사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역시 예배를 뺏겼습니다. 그 예배하고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무가지에 수금을 걸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예배가 그리웠던 거죠.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막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신약으로 건너오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도 자주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부터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예배가 방해를 받거나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들의 예배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예배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 예배는 가만 들여다보면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전 그러면서 열린 예배란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떤 예배는 닫혔어요. 누가 닫아요? 근데 뭔가 들여다봤더니 열린 예배가 젊은 친구들이 뭘 좋아하나, 어떤 유의 노래를 좋아하나, 거기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 아, 젊은이 청바지를 입었다. 설교에서 청바지를 입어야 한다. 또 젊은이들이 티셔츠를 입는다. 설교에서 티셔츠를 입어야 된다. 그래야 소통이 된다. 그게 예배가 됩니까? 옷 갈아입는다 예배가 돼요?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중심에 서지 말고, 예배를 이벤트화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영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참으로 예배를 해라.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는 형식도 아니고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해주옵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과 교통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와, 우리 한 목사님께서 예배의 정의 또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축복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반응해야 할 그 귀한 예배가 어떻게 이렇게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영과 진리, 영과 진리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죠. 첫째,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원전에서 거기 영으로 예배한다 할 때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은 그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영입니다. 예배자의 진심,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멋진 옷을 입는다든지 뭐 겉으로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동원된다든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죠. 예배하는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잠언 23장 26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돈이 아니고요. 아까 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께 다 하나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영어에서는 in truth 그랬어요. 진리로, 진심으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좀 까다로운 표현이지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하신 말씀이 있죠.
예배당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앞에서 두 손 딱 들고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뭐 등등등등 다 하다가 저 뒤에 있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은 저 구석에서 소리도 크게 지르지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예배 혹은 기도가 정말 예배이고 기도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지금 주장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의뢰가 필요 없어요. 이미 충족해. 하나님의 구원도 필요 없어요. 용서도 필요 없어. 나 알아달라는 거죠.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자기 형제의 불의를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그러고 있는 행위가 이건 정말 예배다운 예배는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 내셔요?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움을 받았냐? 바로 둘째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둘 사이의 균형이라는 거죠. 균형. 사실 어떤 이는요 앞에 있는 거 즉 영 그거를 예배의 주관적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감성적인 부분이죠. 영적 감흥과 또 역동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지적 요소 그리고 진리니까요 논리적 혹은 체제 형식 이런 것들이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쭉 읽고 돌아보면 예배의 형식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즉 성령의 역사와 역동성을 강조하다가 보면 예배 형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감동만 된다면 그 뭐 예전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심지어 유학 시절에 미국에 어느 교회가 보니까요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순서 없어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와서 설교하고 광고도 할 뭐 필요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와서 할 얘기 다 하고요. 그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건 너무 무질서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의 선배들도 아 이게 무질서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건 아니지 진리로 혹은 질서 있게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전을 만든 겁니다. 예전을 만들어서 예전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전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형식이 너무 딱 갖추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얘는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나름대로 있겠지만 메말라버렸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그걸 형식을 깨고 다시 또 역동적인 예배로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 형식은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 다. 이 질서 있는 예배와 동시에 그리고 영적인 감동과 정서적인 이런 부분도 균형 있게 만들어가면서 예배자들이 자신들의 음악이 도취되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예전과 그리고 영적 감화가 균형 있게 드려지는 예배를 오늘날 이 시대에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질서를 찾아가는 신앙의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똑같은 본문을 선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 분 목사님의 이 맥이 닿는 말씀을 보면서 또 감동을 했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첫 질문 강 네. 전도사님께서 네. 네. 우리 교회들의 그 예전이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성경적인 그 예전의 그 전통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그 교회마다의 그 예전에 그 적용하시는 그 형식이 좀 어떻게 차이가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 예전에 있어서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네. 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들 교회마다의 또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서도 네.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기다려 하십시다. 목사님 먼저 하세요. 예. 그동안 한때 조금 전에도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 무형식의 예배, 형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르게 표현하면 기획적인 예배. 그런 예배가 유행하다가 보니까 저는 뭐 그것도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초신자 초청 예배라고 한다면 그게 뭐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존적인 예배 형식에는 좀 안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저는 중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학 전공하신 분들과 의논해가면서 예전적 예배. 저 카톨릭처럼 그렇게 아주 예전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골자는 좀 챙겨서 하고 성서 일과도 전 세계 개혁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성서 본문, 구약의 본문, 신약의 본문, 시편, 또 복음서 읽기 이런 것들을 평신도들이 나와서 읽는 순서도 넣고 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은 예전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 색깔도 다 그대로 하고요. 뭐 옷도 예전 색깔에 따라서 그렇게 옷을 입고 설교하고 그렇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도 함께 짚어주시면 제가 다 해버리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맨 처음에는 뭐 회개와 용서의 선언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죄의 고백의 시간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 일부러 한 침묵 시간을 한 1분이나 1분 30초 정도 전 교인들이 그 시간에 뭐 침묵하고요. 용서의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내성부터 찬양성, 예, 찬송가가 몇 군데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니까 선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감사의 헌신과 제물 드림이 있고 끝난 다음에 축도하고 세상으로 교인들이 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파송이 말이 있고 그 정도 글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 구성은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똑같이 갔는데 그중에 약간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는 침묵 기도를 평상시 주장하지만 회중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 전에 통성 기도를 넣습니다. 참회의 기도.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우리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난 다음 대표 기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돌아봄 그래가지고 지난주 설교 영상을 3분 정도로 축약한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강해 설교하니까 지난주 설교를 전체 요약한 3분 정도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네.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를 이어질 들어간. 수 있겠네요 내용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난 후에는
집에 안 보내고요. 저희는 집에 안 보내고 같이 밥 먹고 바로 전 교회가 큐티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저희가 밥이라는 큐티 책을 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전 교회가 청년, 청장년, 장년 할 것 없이 식사 후에 전부 흩어져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근처에 있는 카페가 온통 우리 교회 청년들로 다 차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게끔 구조적으로 보자면 도망가는 사람 없어요. 집에 못 가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이제 밥 우리는 밥집이라고 부르는데 뭐 소그룹 셀 이런 말 대신에 이 밥집에 속해 있지 않는 분들은 자주한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로 분류를 할 뿐이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는 한 뭐 한 80%는 예, 전체가 소그룹에 참여하는 그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밥집 그래서 밥 먹고 가. 네. 아 우리 그 카피가 밥 먹고 합시다. 아 멋있다. 네, 박 목사님. 두 분 말씀이 아주 신선하고요. 네.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 예배를 넷으로 나누는데요. 드림, 받음, 나눔, 보냄. 그 파송이죠, 보냄은. 네네. 그 예배 순서 가운데 드리는 게 많잖아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말씀은 받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받은 말씀을 나눠야죠. 또 밥도 나누고 커피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네, 그리고는 보냄, 파송이죠. 예배자들이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파송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그 순서는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고 교단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통합적 교단의 경우는 그 예배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해라. 또 신학교 예배학에서도 이제 그런 그 예배 모범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설교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기뻐하실까, 받으셨는가를 되돌아보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 싫어하시는 순서는 없었을까를 되돌아보는 그런 자성의 시간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 예배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예배의 정석을 추구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질문들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수학의 정석이 아닌 예배의 정석을 찾기 위한 질문. 아니 웃으셔가지고. 네. 수학의 정석 오래됐잖아요.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말이야. 네. 예배에 가면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모자를 쓰고 온다던가 예배 중에 휴대폰을 보고 문자를 자유롭게 한다던가 들고 오지 말라는 커피 중간중간에 들여오고 막 이런 난 것 같은데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국교회 어른이신 박종순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또 그런 사람을 보고 시험 드는 네. 어른들께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어르신이 조금 네. 너그러우셔. 네, 그리고 그 어떤 예배든 일단 예배 현장에 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를 드려야지 뭐 커피 마시다가 뭐 낙서질 하다가 또 수군거리다가 또 졸고 바른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목회할 때 청년 예배가 오후에 있어요. 네. 그 맨 앞에 앉아서 휘둘러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에요. 모자를 까꿀로 뒤집었습니다. 또 청바지가 다 찢어져가지고 힙이 보이고 무릎이 보이는 놈. 또 어떤 놈은 머리를 염색을 했는데 다섯 가지 색깔이야. 노란 색깔, 빨간 색, 하얀 색깔. 브리저를 했더라고요. 또 어떤 놈은 머리를 길러가지고 무스를 쳐발라서 바른 게 아니고 쳐발라서 완전히 이렇게 서있어. 아, 못 보겠어요. 호통을 쳐야 되겠다. 옛날 같으면 가위로 잘라야죠. 그리고 씩씩거리고 앉아있는데 계시는 아니고 영감이야. 예, 박 목사야. 예. 쟤들이 모자 까꿀로 쓰고라도 교회 오는 게 낫냐? 압구정동 가는 게 낫냐? 아. 교회 오는 게 낫죠. 박 목사야. 쟤들이 청바지 다 찢어서 발교사라도 교회 오는 게 낫겠냐? 대학로 가는 게 낫겠냐? 교회 오는 게 낫죠. 하얀 머리 까맣게 염색하는 건 죄가 아니고 머리 빨갛게 까만 머리 빨갛게 노랗게 염색하는 건 죄냐? 성경 몇 장 몇 절이냐? 주님 그렇네요. 올라갔어요. 얘들아 주목! 애들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모자 까꿀로 마음대로 써라. 청바지 맘 놓고 찢어라. 머리 염색 맘 놓고 해라. 그리고 교회만 와라. 애들이 다 이랬더니요. 우리 목사님 최고 없다. 난리 났어.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꼰대가 많으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문화를 이해를 하고 그들과 세대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분들과 대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예배는 바르게 드려야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못 오게 할 필요는 없다. 온 젊은 친구들이 이해를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어른. 제가 회개했습니다. 네. 다음 그럼 질문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하정아 목사님께 많은 목사님들께서 주일날 설교하실 때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를 조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서에 이 산재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재물이 산재물은 없거든요. 일단 재물은 죽어야 재물인데, living sacrifice라는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배, 소위 삶 속에 이루어진 예배적 삶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두 번째 종교 개혁은 삶의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개인이 예배자로 서는 것이 두 번째 이루어야 될 종교 개혁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냐면 로만 캐톨릭 종교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교회 중심, 예배당에서 의식 예전 중심,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강조점이 놓치고 있는 거죠. 예배당 밖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언제 시작하나? 언제 시작되는 건가? 예배에 부름하면서 예배 시작하잖아요, 본래. 예전적 예배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축도가 끝나면 그때부터 참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예배의 삶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하면서 마지막 예배, 진정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거지. 그
그 축도 이후의 예배, 삶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주일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러면서 굉장히 신선한 그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의 생활화 또 생활의 예배화를 이뤄가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예배의 모습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네요. 늘 예배를 리드하시잖아요, 목사님들께서. 목사님들은 또 일상에서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셨거나 유난히 위벌락에 감동받았던, 감동이 있었던 예배 경험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부터 하실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배 감동,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999년 12월 26일에 이제 이렇게 피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놓으면 몸이 이상해서 밖으로 나오다가 이제 그때가 교회 개척한 해인데 밖에서 피를 토하고 이제 쓰러졌죠.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갔어요. 그것도 1월 3일 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인데 1번 환자 수술 환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근데 이제 1월 2일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가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내일 아침 그렇겠죠. 1번으로 대수술을, 위 전절제 수술을 해서 위를 전체를 다 잘라내는, 한 달 동안 입원했었는데, 아니 이 대수술을 앞두고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말도 안 된다, 목사가. 왜냐하면 지난주일날 피토하고 와서 우리 교회 청년 얼마 안 되지만 얼마나 놀랬겠느냐. 예배나 들으러 가야 된다. 막 싸우다가,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갔어요. 1월 3일날 엄청 춥잖아요. 저희 네. 교회가 지하 2층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정말 힘든 습한.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역사상 최고의 설교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최고의 예배였고 모두가 뭐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때 예배가 뭔가를 좀 깨닫게 되었는데, 예배는 태도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때는 예배자들이 100%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근데 나 혼자만 집중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하나가 되니까 거기에 임재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예배의 감동이었는데 잠깐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 네. 큰 의미가 되네요. 네. 제가 할까요? 네. 그럼 잘해달라. 네. 사실을 예배 인도하는 목사 혹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목사가 그 속에서 예배자가 된다는 게 엄청 어려운 부분이죠. 다음 순서 예배 담당자들 하다가 보면 예배 한 시간 동안에 그 목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또 돌아다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연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 온종일 동안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고 또 뭐 회의도 하고 뭐 기획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다 끝나고 교인들 다 돌아가고 또 심지어는 이제 부목사들도 다 해줘서 가버리고 그럼 예배당 그 큰 홀에 저 혼자 남는 거죠. 가끔은 공허해요. 그럼 그냥 내가 설교 교인들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설교하던 자리를 올려다 보면서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쫙 올려다 보면 지난 몇 시간 동안 전투하는 것처럼 뛰어다니고 말하고 소리치고 희하고 그랬던 나의 모습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네, 허무하다 그런 느낌이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대해서 설교하다가 보면 과장된 표현도 있고 다른 사람 설득하다가 보면 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쭉 생각나면서 나의 부끄러운 내면의 모습들이 보이면
아, 정말 쥐구멍으로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설교단 보다가 십자가 보다가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쓰세요? 그냥 울죠. 그게 제 예배죠.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그렇게 나 있는 모습 내면의 것을 까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말을 잇기가 어렵네요. 박 목사님. 그 일반적으로 그 예배하면은 그 예배에 동참하는 뭐 회중이 있고 또 예배 인도자, 사회자죠. 설교자, 기도자, 그 찬양하는 성가대 뭐 그렇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나 설교자나 성가대나 기도자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 예배 인도하느라고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인도만 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예배자가 돼야지 설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가대도 그 찬양에 정신 팔려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그 노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 인도자도 설교자도 기도자도 성가대도 예배자가 돼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오래됐는데요. 제가 피지섬에 여행을 갔었어요. 뭐 지상 낙원이라 그러는 낙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을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그 다음날 간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 시간 반이라 멀진 않아요. 갔는데 그 가이드 하는 말이 목사님 본래 휴지의 원주민들은 식인종들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게. 일사각오하고 갔어요. 아이고. 원주민들이 나오는데 진짜 식인종들이에요. 덩치가 크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입술이 다 뒤집어져 있고 피부 빛깔은 구릿빛깔이에요. 저 두 배, 세 배 여자들도. 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식사도 별난 식사를 했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린대요. 땅바닥에 한 70명 애들 노인 여자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남자 하나가 그 기타를 가져오는데 기타가 줄이 하나 끊어졌더라고요. 어깨다 매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자 하나가 사각괴짝을 들고 나와요. 이게 뭔가 봤더니 사각괴짝 구멍을 뚫고 맨 밑에 못을 박고 첼로 줄을 세 개인가 네 개를 끌어내서 나무로 손잡이를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첼로포로 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기타를 얼마나 잘 타는지. 여기서 이 첼로 소리가 나와요. 그래요. 찬송을 부르는데요. 지휘자가 어디 있어요? 악보가 어디 있어요?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너무 노래를 잘해요. 찬송을. 그들 당시에 드렸던 예배가 지금도 자꾸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사회자도 없고 성가대 지휘자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땅바닥에 앉아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 90% 93%가 기독교인이 원주민들은 시민종들이 변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예배를 떠올릴 때마다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지 않고 눈의 말씀에 공간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의 정석을 찾아서 오늘 올포원 떠나봤는데요. 예배에서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올포원 녹화한 이 자리가 예배의 감동을 또 회복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목사님들께서 한마디 정의해 주시면 정리하면서 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정석은 나에게 무엇이다? 이 네모 안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박 목사님부터 이번에 할까요? 제가 할까요? 네. 예배는 삶이다. 삶이라 해야죠. 예배는 균형이다. 아, 객관적 혹은 주관적, 감성적 또는 이지적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잡혀서 마음으로 드리고 질서 있게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아닐까. 균형. 네. 저에게 예배는 쾌락이다. 그냥 예배 드리면 다 치료돼요. 저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 회복이 되고 감기도 낫고 저는 그래요. 네. 아플 때도 아주 절망적일 때도 예배하고 나면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멘. 나를 만지시고 계시다. 아멘. 네. 그래서 예배는 나에게 쾌락이다. 네. 자, 올포원 가족분들 어떻게 정의를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전도사님부터? 네. 저부터 마무리 준비하셨어요. 뭔가 또 마무리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또 하고 있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의다. 예의다. 예, 어떤 형식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그분을 앞에 두고 저희가 갖추는 그냥 예의범절. 예,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예배의 정석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축도 끝나면서부터가 예배의 시작이고 다시 예배 자리에 오는 모든 자리가 예배라면 지금 여기가 항상 예배의 자리,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예배의 정석은 집합이다. 그래요. 우리 수학의 정석처럼 네. 그것도 제일 먼저 치면 집합이 나와요. 도집합의 요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만 있다면 어느 곳에선 누구든 어떤 것이든 요 신령과 진정을 교집합 여기 여기 먼저 넣어주세요. 신령과 주변적으로 이렇게 네, 여기 넣어주세요. 네, 네. 그것만 있다면 진짜 어디 어디서든 우리 예배 정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드디어 돌아왔네요. 네. 네. 자 마무리. 예배 첫 번째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목사님들이 하고 마지막에 하니까 뭔가 더 부담인데 아, 네. 예배의 정석은 나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합니다. 평안.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세 분의 설교를 듣고 느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좀 드려보자. 아,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혼자 이렇게 엔딩 하실 거예요. 네. 마무리를 다 해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저분의 끝인사는 정말 참된 삶의 예배자들답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복되게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